지금은 범띠 상반기 운세 화성 작두꽃 선녀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화성 작두꽃 선녀입니다. 자, 그럼 이번 상반기 범띠 분들 직장운은 어떻게 될까요? 범띠는 이번에는 취업도 좋고 승진운도 보이고 이직해도 좋고 이번에는 범띠들 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 상반기에 퇴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퇴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새로운 직업, 취업 이런 쪽으로도 밝을까요? 네, 괜찮아요. 퇴사하고 싶으면 퇴사하시고 원하는 회사도 나오실 거고 그 회사에서도 뭐 바로 또 올해 승진운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직장운뿐만 아니라 사업운은 어떻게 될까요? 네, 사업운도 확장, 이전 같은 게 다 괜찮다고 보이고. 그럼 이번 사업에 확장하실 때, 이전하실 때 이번에 좀 사업이 잘 될까요? 네, 사업이 잘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사람 개개벌이겠죠. 네. 범띠 같을 때는 건축도 괜찮고 나라 일도 괜찮고 뭐 남이 가르치는 일도 괜찮고 부동산도 괜찮고 다 방면으로 괜찮다고 봅니다. 특히 괜찮은 거는 뭐 여식업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 단계에서 좋은 쪽으로 풀릴지 나쁜 쪽으로 풀릴지 어떤 쪽을 노려서 좀 만남을 계속하고 연락을 지속하는 게 더 유리할지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 관계에서는 좀 겸손함을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주목을 좀 많이 받는 그런 운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럴수록 좀 겸손함을 많이 보이는 게 좋거든요. 네. 자, 금전운은 어떻게 될까요? 금전운은 아주 좋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곳간에 쌀이 쌓이겠죠. 네. 자, 그러면 금전 중에서 어떤 쪽을 좀 노리면 돈이 갑자기 좀 들어오거나 좀 잘 풀리거나 할까요? 금전 쪽으로는 투자해도 괜찮아요. 뭐 사업하면 사업 쪽으로도 투자해도 괜찮고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업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떤 업종이든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뒀던 일을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그만큼 투자할 여유가 있다면 투자하시면 추진하시면 그만큼 또 많은 돈을 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매매운은 어떻게 될까요? 땅이라던가 내놓는 땅 중에서 어떤 땅들이 조금 괜찮구나 뭐 상가, 건물, 아파트 이런 건 어떻게 되나 이런 거 궁금합니다. 상가랑 건물이랑 아파트는 잘 나갈 것 같아요. 동서남북이 뭐 뻥 뚫려 있네요. 다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내놓는 뭐 문서들은 좀 계약이 잘 될까요? 계약이요? 네. 상반기에는 막힘이 보일 것 같지만 그래도 빵빵빵빵빵 뚫리는 게 보일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동수는 있을까요? 이사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이사하시면 해를 입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사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동일 안 하는 쪽이 훨씬 좋은 거예요, 전반적으로? 네네. 그럼 여행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여행은 가시는 게 좋죠. 답답하시고 범피분 같을 때는 답답하시고 우울증도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혼자만의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독립적으로 이렇게 혼자 살겠다는 독단적인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기 아픔을 남이한테 이렇게 많이 얘기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그런 분들 같을 땐 여행을 좀 가끔씩 가셔서 바다나 산에나 가가지고 좋은 공기 맡으시면서 이렇게 한 번씩 힐링을 하시면 그나마 그래도 마음가짐이라든가 그쪽을 긍정적인 생각이 좀 많이 들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연애운은 어떻게 될까요? 범띠 같을 땐 연애운은 인생에서 전반적으로는 너무 좋다고 보면 좀 그런데요. 너무 안 좋지는 않아요. 원래 좀 범띠 같을 땐 드세거든요. 또 사랑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연애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연애운 중에서 새로운 인연이 이번에 상반기에 올까요? 새로운 인연도 들어옵니다. 큰 기인이 나타날 것 같아요. 저한테 도움이 되나요? 엄청 큰 기인이 들어올 것 같아요. 뭐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큰 기인이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분이 들어오실 겁니다. 지금 만나고 계시는 지금 만나고 있으신 그분도 지금 답답하실 수 있지만 인연은 인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으면 그냥 이어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이번에 이별수가 있나요? 이별수는 보입니다. 이번에 이별수 같을 때는 서로 생각 가짐이라든가 생각하는 거랑 하는 일이랑 취미랑 이런 것 때문에 네. 틀림으로 해서 이별이 되면 다시 재회는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관제는요? 관제는 술이랑 사람 조심해야죠. 그 사람이랑 친하게 지냈는데 네. 그 사람이 본인한테 해를 입힐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믿는다고 얘기했던 건데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또 이런 꼬투리 잡혀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부, 합격, 3반기 운이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3반기는 합격 운이 좋아요. 공무원도 좋고요. 네. 자격증도 괜찮아요. 구설은 어떻게 될까요? 구설. 구설수는요 술 먹고 자기에 관한 얘기를 좀 적당히 하는 게 좋아요. 아이고 아주 술 먹고 가서 좋다고 구구절절 다 얘기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튿날에 나 왜 이런 얘기를 했지 하고 또 후회하지 말고요. 봄기는 연초에 그냥 신에게 지성을 드리면 네. 건강에도 좋고 네. 어려움도 사라지고 네. 그리고 뜻을 바라는 거 이루어집니다. 그럼 지성은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드리고 조상님한테 공을 많이 드리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운이 풀린다? 네. 그냥 조상신한테 많이 공을 드리고 지성을 드리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을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까지로 범띠 상반기 운세 화성 작두꽃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전화 방문 상담 진행하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화성 작두꽃 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